아, 바로 가보겠습니다. 팔서트. 아, 바인드 안 넣었다. 아. 바로 죽었네. 잠깐만. 생각의 정리가 지금 덜 됐어. 바인드 어딨어요? 아. 바인드 넣고 싶은데? 어떡하냐? 못 빼냐? 바인드 넣고. 잠깐만. 바인드 넣고 와야 될 것 같은데? 아이고. 야. 오. 아니 디버프 넣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. 아, 어렵겠는데? 어. 졌나?
아, 메르세데스 근데 오랜만에 왔다. 아, 어, 뒤로 좀 돌아가, 에이. 아니, 이걸 왜 뒤로 안 돌던데. 아, 안 돼, 먹히겠던데. 할 수 있을까? 글쎄요, 잘하면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, 못 잡을 것 같기도 하고. 오, 뭐야, 어, 깜짝 놀랐네. 아이고, 위험하다, 위험하다, 위험하다. 어, 이렇게 바꾸는 거군요. 아, 오케이, 알았습니다. 아, 두 번 눌리면 바뀌는구나. 아,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 야, 뭐하냐. 어, 스킬 이걸 쓰면 안 되지. 에헤, 에헤. 야, 밀려났으면 안 됐는데. 에헤. 못 깨는 거 아니야?
보여. 화면이 안 보인다. 오. 아, 이게 다 같이 써야 어울려져야 참 쓸 것 같아. 아, 다 됐지요? 어. 유니온 2032. 링크 요렇게 있고. 야, 보공 몇이요? 270에 90, 방무 94%인데. 아, 뭔가 어려웠어. 베르세데스가 어려운 건지. 아무래도 이게 다, 젠백업이 낮아서 그렇지 않을까. 이 30렙밖에 안 돼가지고. 그죠? 어, 젠백업이 낮아가지고. 이게 좀 크지 않을까 싶네요. 그죠? 최종 데미지를 60% 60렙까지 되니까 더 얻을 수 있는데 그걸 못했으니까 이게 좀 크지 않았을까? 요 정도면은 9% 둘둘이죠 뭐 거의. 무기가 보방공 무기 빨롭게고 뭐 9% 둘둘 애드 공식 챙긴 것도 사카오에 보공 데미지 방 방무 데미지 인트. 아, 방무 3줄 이렇게 됩니다. 아, 고맙습니다.